일부 살인 유치원의 개학 연기에 대하여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의 개학 연기로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것은 많은 학부모들에게 재난에 가까운 일입니다. 오롯이 일부 사립유치원의 사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한 집단 개학 연기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사립유치원은 정부 지원금을 받는 공공유아교육시설입니다. 전국의 사립초중고 또한 에듀파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유총회 이탈한 전국사립유치원협의회,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같은 단체는 에듀파인 수용을 선언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지금까지 국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곳에서 유아교육을 맡아오며 헌신해왔습니다. 일부 사립유치원의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한 극단적인 집단 휴원과 폐원 엄포는 사립유치원의 그동안의 헌신 모두를 매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개학을 연기한 해당 사립유치원은 개학 연기를 즉각 철회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돌아와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 나아가 자유한국당도 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협조할 것을 요청드립니다.